엄마와 대한 행사를 합니다. 주로 이제 대상이 저희가 한유에서 초대하지 않았던 그 대학생들을 대상에서 보니까 저희가 2년 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그 행사가 굉장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준비를 잘 했지만은 그 동원이 안 돼가지고 안 돼서 굉장히 실패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기존 그 세대들은 제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처음 참 모집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협조를 좀 당부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분들 먼저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차세대 문제는 우리 제가 신년 그 하례식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올해 계획도 그런 의지로 많이 가는데 첫 번째 행사로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미션 아카페나 많은 타민족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우리 대학생이나 차세대를 위해서 뭔가는 한인의 차원에서 움직이겠다라는 실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내 우리 도서관장이시면서 나라사랑 어머니 회장님이신 박경자 씨님께서 우리가 이번 25일 날 한인의 차세대 우리 교회협회나 같이서 한 300명을 초청을 했어서 우리 한인회에서 뭐 떡국 잔치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떡국이 아니고 저녁 만찬 저녁 만찬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1월 달부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바쁜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옆에 계신 우리 부의장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차세대 박철희 부의장님 다시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꼭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올해 을민년 새해를 맞았으니까 좀 더 우리 동포 사이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큰 일을 했으면 저의 바람이고 옆에 계신 우리 박경자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얘기하시고. 네. 저는 나라사랑 어머니 박경자입니다. 아, 예. 엄마밥 행사를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새해 이제 9 정도 가깝고 해서 기왕이면 이때 1월 25일에 우리 차세대 그러니까 유학생 또 청년들을 상대로 한 300명 이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서 이 지금 세대 차이의 어떤 물꼬를 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한인사회입니다. 네. 제가 지난 한 해에 이 새로운 한인회관을 마련하면서 이 건축위원회에 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한인회관을 마련하면 차세대를 위한 우리 2세를 위한 공간을 쓰기로 수차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우리 교포사에 그렇게 많은 파티가 있었지만 청년을 위한 파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좀 엄마로서 내 마음에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2세와 1세 이 간격을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고 이번에 엄마 밥을 대접하면서 청년들에게 아 정말 엄마 밥을 대접하는 이런 단체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직접 저희들이 음식을 다 하고 음식을 절대 오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서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면서 이 한인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자 하는 얘기도 저희가 다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 밥을 준비했고 제가 그 사실은 이 기사와 한 것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에 1월 25일 날 이 행사가 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어머니에서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 밥이 밥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실은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자님들 또 이 기사와 잘해 주셔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철우 부회장님. 네, 저는 한인의 그 차세대 부회장 그 박철우입니다. 아무래도 차세대를 위한 행사다 보니까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요. 우선 나라사랑 어머니회와 또 대표로 박경재 회장님께 이런 좋은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박경재 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차세대하고 이제 그 한인 이제 1세들이 주로 이제 그 이제 한인의 그 주역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갭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거를 참 어려운 일이 어느 사회라든지 그런 갭을 깨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번에 이제 어머니 회를 통해서 엄마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머니는 있는 거고 어머니에 대한 가까운 그리워하는 마음이 항상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단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어떤 대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 어른들이 사실은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런 점, 그런 좀 사회 구조, 그런 풍토가 조금씩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차세대하고의 그 갭이 좀 더 가까워지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 개선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차세대 대학교 애들 사람들 간택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하는 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말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 나라사랑 어머니회 부회장을 맡게 된 김영숙입니다. 제가 그 세계 지도자 포럼 회의에서 양육, 교육, 의료 이 세 가지가 인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이슈인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보수가 적고 그 GNPF의 보수가 너무 적어서 이런 일을 하려는 청년들이 적어져 간다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양육이나 교육이나 의료는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 저는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양육하지요, 교육하지요. 사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옛날에 병원에 간 적 없었습니다. 다 무슨 그 약불이라든가 지금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 어머니, 이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 나라상 어머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머니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또 우리 박경자 회장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엄마와 밥을 대접합시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어머니하고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머니, 이 어머니들이 그럼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은 이미 각 집에서 우리가 다 자기 집에서 자기 아이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사회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좀 더 크게 확장시켜서 어머니의 사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 아이 양육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회로 확장시켜서 이 사회가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어머니의 사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할보다는 사명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나와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엄마 밥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라면 혹은 아틀란타 혹은 미국 혹은 전 세계에 계신 어머니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엄마 밥이라는 이런 이 따뜻한 프로그램에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의 역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것을 생각하시고 먼저 나와서 소중한 일에 참여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날짜도 알려주시고 좀 좋고 네. 날짜가 정확히 날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1월 25일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사실은 이번에 아, 엄마들이 고기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전체를 다 엄마 손으로 합니다. 음식을 절대 오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후원하신 분들도 좀 있고 또 한인회가 자리를 장소 제공해 주시고 해서 그 기금을 저희가 10명에게 100불씩 봉투에 담아서 이게 뭐 특기자랑 또 내지는 스피치 이런 것에 포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면 학생들에게 무언가 조금 뭐야 책값 책 한 권이라도 사볼 수 있는 그냥 엄마 사랑이죠. 그리고 이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부회장 차세대 부회장이 아주 젊어요. 이제 49. 아, 우리 차세대 부회장 말씀. 아 여기 말고 또 어머니. 어머니 그 나라상 우리 차세대 부회장도 있습니다. 차세대 부회장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엄마와 자녀와의 갭을 무너뜨리는 아주 편한 게임을 많이 하고 또 젊은이들이 놀이하고 춤출 수 있는 무대를 저희가 열려고 노래도 네. 그래서 아 한인회 갔더니 엄마 밥이라는 데 갔더니 재미도 있더라. 돈도 주더라. 이렇게 좀 이렇게 펀하게 좀 이 기존의 어떤 그 밥만 먹고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물꼬를 트는 세대 차이를 조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 엄마 밥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 교포사에 앞으로 큰 뜻이 있을 걸로 믿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엄마 밥을 한다니까 우리 안에 그 스페셜 공간이 많다 보니까 뭐 게임도 중요하지만은 네. 뭐 탁구나 이런 것을 약간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면 좋지 않겠냐 나를 그런 말도 하는데 네. 한번 여러 각도로 이건 처음 행사니까 네. 한번 치러보고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어떻게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뭐라고 놀게끔 맹그러주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노력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부드럽게 네. 엄마 1세와 2세가 한 대 어울려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차세대 우리 총영사 좀 했지 않습니까? 한인회관에서. 근데 이번에도 꼭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총영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부 다 원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보다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총영사가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좀 좋지 않겠나 제 생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그 말씀은 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항상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한인회는 한인회 측의 어른들 중심으로 행사가 가요. 그쵸. 그리고 또 관이 오면 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되는데 네. 이거는 차세대한테 맡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총영사님이 안 오셔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네. 우리 정부에서도 당신들을 위해서 신경 쓸 수 있다. 와서 스피치라도 해주는 방법. 그분들이 이제 따로 장을 마련하시면 되죠. 이거는 엄마 밥이니까 어머니에서 주관하는 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밀고 나갈 거예요. 돈만 지원하면 되죠. 네. 사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자가. 네. 사회가 잘해요. 우리 강은자 부회장이 잘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우리 정희영 씨도 계시고 조현범 씨도 계시고 다 계신데 사실 우리 조현범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좀 다리가 불편해서 그렇지 다리만 안 불편하면 그 무대 좀 올라가셔가지고 다리가 어디가 젊은 분이 불편하죠? 아니 지금 뭐 접질렸다나 어쩌다나 기부스라고 생기는 바람에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정유영 씨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사실 언론에 계신 젊은 친구들이 네. 사실 돌아가는 수륙을 다 알잖아요. 네. 어느 단체를 뭐 하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25일 날 좀 시간 좀 되시면 두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야 내가 되니까 이런 게 좋더라 라는 말을 리더 역할 좀 해주시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느닷없이 나오셔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준비하시고 제가 엊그제도 내가 무역협회를 가니까 우리 조현범 씨를 거기서 이제 사이도 보고 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느 때 그 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지금 차세대 쪽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데 제일 리더가 누구냐 현장에 투입한 사람이 제일 우선해요. 그래서 우리 정희영 씨, 우리 조영 씨 부탁드릴게요. 그날 시간 되시면은 좀 얘기 좀 하셔가지고 꼭 좀 네. 참여 좀 해달라고. 네. 만약에 일당이 필요하면은 우리 또 한 회장님 내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까 동원 계획은 있으세요? 동원 계획을 좀 말씀하시고 한다고 해서 뭐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오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시기도 나왔죠. 그 손님 지금 현재 좀... 연합교회 한인교회 여기 차세대 또 이렇게 각 교회별로 나누어서 2주말까지 동원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 파악이 끝날 겁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기사를 좀 잘 쓰셔서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자들 다시요. 제가 아까 봉수에 100불 냈다고 했잖아요. 네. 한 300불만 줘 봐야 많이. 아니 후원 좀 하십시오. 그러면 300불 넣을게요. 회장님 누가 한 300불 젊은 애들은 그런 게 있으면 네. 아니 왜 여기에 저 홍금도 줍니다. 이 말을 왜 넣느냐면요. 좀 많이 참여하시게끔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 엄마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조금 있으셔요. 그래서 기왕이면 더 많은 돈을 내년에는 다음번에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어요. 네. 근데 오늘 두 분께서 한 분 무슨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보실 적에 뭘 어떻게 우리가 행사를 네. 주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언을 좀 주셔야 봤을 적에 아 이렇게 이렇게 좋겠다라는 그것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하고 나서는 아 이거 잘 좀 미숙했다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 다 아신들 부리니까 우리가 시간이 25일 날이면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정 기자님하고 우리 조 기자님 한 말씀 해줘보세요. 그리고 그거 참고로 해서 뭐 진행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얘들 롱텀으로 만났을 때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시면 우리가 취재는 좋으신데 밥 먹으러만 오라고 하면 잘 안 올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한번 좀 제 생각에 좀 위암하는 거 좀 많이 좀 저기 30명 정도 왔으면 좋겠는데 조현범 기자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좀 말씀 좀 해봐. 기자회견 회의로 좀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일단은 근데 사실 좀 대상이 확실하지 않아서 저는 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엄마밥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자체는 완전히 유학생들한테 그걸 대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청년들 아틀란타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대상을 네, 했는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각 대학에 학생 한인 학생 애들이 있는데 그 접촉은 해보셨는지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차세대 우리 담당자가 네, 계시고 연락해서 좀 몇 명씩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네 그거는 하죠. 긴밀한 이 대화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와라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미팅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카피 이슈를 줘야 되고 이 친구들은 둘이에요 둘. 어떤 데 확 갔다가 어떤 데 싹 찌그러져 그럼 하나도 안 와.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주셔야 돼요.